잘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 저도 오늘 주선자로 나왔지만 사실 제가 외롭죠, 외로운 입장에서 내가 실제라도 아 저런 분 같아서 정말 사귀고 싶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저희 마지막에 되게 큰 고민했어요. 아, 오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하루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 했죠. 자, 남자분들 마음부터. 아, 여기 잘 가면 돼요. 자신 있게. 자. 밤하늘엔 구름이 가득해도 별들은 언제나 빛나고 있어. 오, 반말이야. 시작이다. 별은 홀로 빛날 수 없어. 누군가 항상 함께 해야 해. 이거 정준하 씨 뮤지컬 대사 아닌가요? 아, 뮤지컬 대사를 아, 진짜. 아니에요. 뮤지컬 대사를 해요. 아까 홍보 아니라며 홍보. 하나, 둘, 셋.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마이클 안 싸운 준하 씨. 마이클 안 싸운 준하 씨. 미라 씨. 그녀를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그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지금 용기 내서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만 봐주세요. 야,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봐줬으면 좋겠다.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식사를 했어요. 안 돼! 하지만 별은 홀로 빛나지 않아. 그만, 그만. 미란 씨 예. 표정과 포즈 잘 봐주시면서 네? 옆에 좀 들어가주세요. 앞에 보세요. 당신을 본 느낌. 당신을 본 느낌은 일본 잡지 스타일로는 아, 아, 아 이거 나오나요? 와, 설마. 하지만 내 스타일은 바로! 바로! 내 스타일은? 바로! 내 스타일은? 바로! 나! 오, 자, 이름이에요? 같아. 이름이에요? 자, 이름이에요? 같아. 이름이에요? 자, 이름이에요? 같아. 이름이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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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강화문 길 걸어요. 예. 오, 주변에 저거 색칠한 거 봐봐. 뭐가 있어요? 맛있는 케이크 만들어 갈게요. 아니면? 어. 같이 만드실래요? 케이크를 만들지! 자, 이름이죠? 하나, 둘, 셋! 누구십니까? 나를 두근거리게 한 너의 그 둘, 셋! 누구십니까? 재현. 재현! 재현! 바보! 바보? 바보? 자, 오늘 정말 좋은 추억 쌓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요. 수없이 흔들렸지만 그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당신과의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름인가요? 이름입니다. 주인공이네요. 받으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누구십니까? 윤지 씨! 윤지 씨! 윤지 씨!
윤지 씨 마음 보기 전에 4인용 식탁을 윤지 씨와 함께한 휘성 씨 친구 우리 승현 씨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저 아닌가? 이거 어떡하니? 세상은 외모 중심이 아닌 거죠? 예,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자, 일로 오세요. 승현 씨 매력이 있어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사장님이 와 계세요. 너랑 나랑 와 있어. 야, 여기서 엉키면 진짜 난리 난다. 큰일 난다. 큰일 나. 앞에 보시고요. 큰일 나. 미안합니다. 어, 그림 똑같아요. 조금 많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야, 이게 우와. 무슨 의미죠? 제대로 썼나? 제 멋대로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상상을 해버렸습니다. 야, 귀엽다.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더 큰 바람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이름입니다. 저 일단 윤지 씨랑 4인용 식탁은 함께 했는데 마음이 갔을지 보는. 이쪽에서도 갔어요. 하나. 둘, 셋! 누구십니까? 윤지 씨! 두 명! 두 명 받았고요. 야, 이게 전쟁이다. 자, 들고 계세요. 한 명은 한... 몰라. 일단 윤지 씨의 마음을 보여드리기 전에요. 예. 태희 씨와 희성 씨 친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세레나데를 좀 윤지 씨에게 불러주시겠어요? 너 나와. 자, 우리 희성 씨부터. 다. 네. 안 되나요? 내 친구 사랑하면 조금 이 녀석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실수없다, 실수없다. 데이. 다 이별 노래. 다 이별 노래. 전 다 이별 노래라서. 약간 대사예요. 사랑해도 되나요? 얘가 그래도 되나요? 랩인가요? 와! 자, 그럼 지금부터 윤지 씨의 마음은? 잠깐만, 지금 윤지 씨 기분은 어떠세요? 일단 한번 물어보죠. 어때요, 윤지 씨? 마지막에 고민을 너무 했는데. 오! 그만! 됐어요! 어머, 이거 뭐니? 고민을 했는데? 지난주에 영상이... 소일 수도 있어! 제가 막 뛰어다녔는데요. 또 뛰어다니나요? 지난주에는 한 컵부터 탄생 안 했어요. 또 그렇게 되나요? 야, 이거 몰라! 자, 오, 윤지 씨 아니요. 뭐야? 눈물의 의미는 잠깐만, 후회의 눈물인 거예요? 어떤 눈물? 기뻐서? 아니, 너무 고마운데 다 받아줄 수 없으니까. 마음이 기단결이야. 마음이 기단결이야. 아니, 갑시다! 자, 볼까요? 자, 눈물의 의미는? 윤지 씨! 윤지 씨, 출발! 고고고! 자, 갑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야, 이거 방금 몰랐겠지? 근데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나의 반쪽인 걸. 이름이에요?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닌 거? 되게 중요해요. 귀여워. 나도 앞으로 많이 귀여워해줄 거죠? 잠깐만. 귀여워. 이 형 왜 이래 진짜? 하나, 둘, 셋! 누구십니까? 잘생겼어. I'm so